그러면은 다음부터 바로 넘어가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사를 공부할 때 청나라를 마지막으로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청나라 나오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청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는 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결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 청나라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시겠죠?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가래만 있고 쭉 선진반도에서 청나라 판도를 그려봤습니다. 이쪽 밑에는 베트남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사건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사건의 이름이 신의 혁명입니다. 신의 혁명은 혁명이죠, 레볼루션.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청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이 빠져요. 1840년에 아편전쟁 일어나고 또 2차 아편전쟁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군이 열강들이 독일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본도 빼놓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중국 청나라에 대해서 식민지처럼 제국주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너무나 거대한 나라예요. 너무나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어요. 식민지로 전체적인 식민지로 만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청나라는 반식민지라고 부르는데 반식민지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나라가 이제 점점 잠식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라를 잠식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청나라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강해져서 저들을 몰아내야 한다. 양의론 이런 것들이 대두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청나라가 무너지는 것 자체에는 돈이 없는 것도 한몫을 해요. 재정이 확실하지 않아요. 재정이 탄탄치 않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무너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청나라 황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나라 여기저기에 깔려있는 철도들을 국유화합니다. 철도들을 국유화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도들을 국유화하는데 이 철도가 나라가 놓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놓은 게 아니고 지방 사람들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본으로 놓은 건데 이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유화한 거죠. 일방적으로 국유화하니까 당연히 이 철도를 놓은 주체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본을 그냥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철도인데 그걸 청나라한테 그대로 막 뺏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돼서 직접적인 철도 국유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이쪽 내륙 지방 쓰촨 사천성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 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쓰촨성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거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 쓰촨성 바로 옆에 우창이라는 곳에서 신군이 일어납니다. 우창에서 일어난 신군이 일어난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우창에서 청나라 군대가 다 빠져가지고 쓰촨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반란 진압하러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창의 사람들이 여기 있던 순원이라는 사람이 청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우창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14개의 성 14개의 성이 호응을 했다. 자, 이 당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 있잖아요. 도가 성이에요. 여기 동북 삼성, 둘, 셋, 뭐 여기 무슨 성 해가지고 총 24개의 성이 있어요. 그 중에 14개가 이쪽 순원한테 붙어버립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가 순원한테 붙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게 신의 혁명입니다.
그때 이제 청나라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요. 한 절반 날려 먹었죠.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누르는 거 하나뿐인데, 군사적으로 누르는 것도 당시 청나라의 위안슈카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족인가? 만주족의 나라였던 청나라에서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위안슈카이 원색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자,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지도하는 혁명군을 원색에 네가 가서 탄압을 해, 탄압이 아니죠. 네가 가서 없애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원세계가 순원이랑 손을 잡고 둘이서 크로스 해가지고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청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중화 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세계라는 청의 장군에 의해서 순원이랑 손을 잡고 청을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세웠다. 네, 이렇게 돼서 신의 혁명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중화민국까지 드디어 왔네요. 다음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또 넘어가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